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리페이싱 해볼 마우스피스는 오토링크 슬랜트 시그니처 테너 마우스피스입니다. 오토링크 슬랜트 시그니처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테너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마우스피스죠.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도 구하기 힘든 마우스피스고 한번 리페이싱이 되었던 마우스피스예요. 이 마우스피스는 4호였던 마우스피스를 7호로 오프닝을 올려놓은 그런 마우스피스인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브라이언 파일이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을 해놔서 마감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리페이싱을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의뢰해주신 분께서 7호 마우스피스를 7호 반으로 오프닝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테이블이랑 사이드레일 다 체크하고 7호 반으로 살짝 한번 올리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도 굉장히 넓은 상태이죠. 리드가 닿는 면이 지금 이미 리드를 이렇게 닿아놓은 상태여서 봐도 굉장히 넓어서 리드보다 테이블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테이블 가공은 조금 최소화 시키고 앞쪽에 팁 오프닝 이 페이싱 커브와 팁 부분만 손을 봐서 오프닝을 살짝 올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리페이싱이 되었던 피스라 굉장히 테이블 상태는 좋은 상태네요. 굉장히 플랫하게 지금 이쪽이 전부 다 사포가 닿아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드레일 측정하고 한번 오프닝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프닝을 7호 반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이드 레일도 지금 세븐 스타에 맞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놨는데요. 이쪽에 오프닝을 올리다 보니까 늘 그랬듯이 이 팁 쪽이 조금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안쪽에도 좀 폴리싱을 해 가지고 조금 마우스피스 깔끔하게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팁 오프닝을 올리고 그리고 팁도 이렇게 조금 낮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팁 부분에 조금 이렇게 줄자국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도 조금 사포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폴리싱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리페이싱 지금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7호 반 오프닝으로 되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소리 어떨지 한번 시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연까지 다 해봤고 지금 소리가 아무래도 오프닝이 연주자의 호흡보다 오프닝이 좀 낮다 보면은 저음이나 뭐 중음 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음이 풍부하게 잘 나지만 고음에서 조금 답답하고 뭔가 조금 소리가 얇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프닝을 살짝 늘려주면은 고음에서도 굉장히 묵직하고 힘있게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해당 현상이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 연락하셔서 리페이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서랍장에 마우스피스가 혹시 잠자고 있는 게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셔서 마우스피스 한번 깨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